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아름다운 제주.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품목 1위가 돌하르방, 그리고 다음으로 옥동과 꿀 같은 토산품들이었다는데요. 요즘은 감성미도 없는 이색적인 소품과 기념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를 담은, 그리고 제주를 닮은 선물 가게로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최근 제주로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필수 코스로 들른다는 곳이 있습니다. 제주의 마을 곳곳에 랜드마크처럼 자리한 소품샵들인데요. 제주도 공예품은 물론 감성 넘치는 소품들이 가득해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다고 합니다. 요즘 제주에서 해안도로 카페촌으로 뜨고 있는 고장 애월에도 이색 소품샵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를 위한 착한 소비를 외치는 애월의 한 이색 감성 소품샵으로 또 다른 제주 여행을 함께 떠나봅니다. 아름다운 해안 절경을 간직한 애월읍 고네리. 검은색 돌담과 하얀 벽, 파란 지붕이 어우러진 이 집이 요즘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곳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와, 여기가 집인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네. 예쁜 가게입니다. 네. 옛날 건물 같아? 네, 제주 옛집을 그대로 리모델링해서 매장으로 만들었어요. 애월 감성 소품샵으로 불리는 이곳에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를 담은 이색 소품과 관광 기념품들이 가득한데요. 이곳이 마을 안내소 역할도 하면서 관광객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SNS 인증샷 필수 코스로 떠오르게 됐다고 하네요. 되게 재밌는 걸 하긴 네, 했습니다. 네. 어, 이거 뭐, 무슨 카드인데.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이거는 제주어 카드라고요. 제주어를 카드 게임으로 배우는 네, 보드 게임이에요. 보드 게임을 가져 봐도 될까요? 네네. 자, 보니까 아, 저도 좀 찬 제주어 하는데 우리 팀장님 또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여기 문제를 낼 수 있게 아, 보는 게 돼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호꼴락 하다. 무슨 뜻일까요? 아, 몰라요. 네.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네. 아, 우리 팀장님께서 이 카드 가지고 또 공부하셔야겠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들기만 했지 이게 잘 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요즘 밤마다 연습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제주를 위한 착한 소비를 내세우며 마을과 창작자, 여행객을 잇는 지역 문화 공간으로 탄생한 이곳은 단순히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제주 지역의 이슈와 후원이 필요한 곳을 위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도내외 일상 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연결해 판매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기는 되게 뭐 아기자기한 것들만 모여 있는데 딱 정말 제주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해녀도 보이고. 네, 뭐 제주의 대표 이렇게 해녀와 고양이를 일단 저희가 놓치지 않는 이 고양이를 주제로 만들었고요. 네. 나머지는 이 해양 생물 이렇게 사라져가는 멸종 동물을 좀 저희가 보호하자는 마음으로 네네. 지역 작가와 함께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굿즈예요. 어, 네.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네네. 또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저희가 그 그림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판매 가능한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든 협업 상품입니다. 네, 이건 서핑이라는 주제로 만든 오르골입니다. 딱 여름 같다. 네, 최근에 나온 상품이고요. 한여름밤의 추억이 생각나는 모닥불 무드 등을 비롯해 이곳의 기념품들은 제주 여행객들을 위해 자체 제작된 것들인데요. 마을 자원을 개발해 창작자들의 문화상품을 소비자들에게 연결하고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이곳의 역할입니다. 저희가 어떤 작가진이 저희가 내부에 있어서 저희가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진 않고요. 저희는 그런 재능 있는 작가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작품을 가지고 제품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작가라면 어떤 작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림 작가도 있고 도자기 작가도 있고 뭐 특히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이렇게 소품을 만드는 작가였는데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컵 이런 어떤 소주잔도 만들고 이 풍경도 저희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근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한 작가 부부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김창모 씨도 아내와 함께 기념품들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여기는 무슨 공방이에요?
저희는 네. 이렇게 모닥불 조명 만드는 공방이에요. 네. 모닥불도 있고 이건 요거는 뭐 제가 보기엔 좀 텐트 같은데요. 네, 인디언들이 살았던 인디언 텐트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어요. 네. 조심하세요. 와. 미니어처네요. 네. 네. 뭐 밖에서 집 밖에서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을 그 캠핑을 못 하잖아요. 네. 캠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모닥불놀이 캠프파이어를 비 오는 날을 못 하니까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로 내서 만든 거예요. 부부는 벌목 후 버려진 편백나무와 전정하고 난 귤나무의 가지를 활용해 멋진 모닥불 무드 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했을 때 재료를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동네에 돌아다니는 가뭇가지를 이렇게 질질 끌고 오빠 집에 들어가면서 오빠 만들어 보려고 갖고 왔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재료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르니까 도시에서 살았을 때랑은 좀 다르니까 그렇게 좀 연계되고 있고 지금 공방에도 저 유리 조각이랑 이런 거 바닷가에서 다 뭐 해볼까 하고 갖고 온 것들이거든요. 주로 이제 관광객들이 손님들이 오시면 저희는 다 이 재료들을 다 제주도 자연에서 온 것들로 만든 거예요 라고 하면 아 좋겠다 뭐 집에 가져가서 이거 보면서 제주도 생각할 수 있겠다 라고 많이 해주시죠. 근데 단점은 또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꼭 저희는 자연에 가야 돼요. 우리가 뭐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저희가 발품을 팔고 시간을 들여야 노력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이라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제주로 이주를 하고 각자 다른 일을 하며 살았던 김창모, 박수금 씨 부부. 애월의 소품샵을 알게 된 후 고내리로 이주를 해서 꿈꾸었던 공방도 차리게 되고 만든 작품들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작가들이 어떤 콘텐츠를 만들면 뭐 콘텐츠를 이제 판매가 잘 되어야 수익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뭐 스토어뿐만 아니라 온라인 그리고 여러 가지 기획전들을 통해 가지고 작가의 수익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회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푸른 바다와 하늘을 닮은 파란 지붕 집에서 파란을 일으켜보자는 작가들이 모여 탄생한 이색 소품샵. 유기동물과 멸종위기의 해양생물, 지역과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이슈들을 작품에 담아내는 작가들. 이름의 뜻을 알고 제품을 만나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남들과 다르게 제주도를 추억하고 싶다면 제주의 정신과 작가들의 시간과 노력이 담긴 이색 기념품을 간직해보는 건 어떨까요?